토쿠엔료칸. 역사가 꽤 오래됐다는 것 같죠? 일본 왕도 왔었다 그러고요. 정원도 아주 멋지게 잘 꾸며놨어요. 신사도 있나봐? 뭔 말인지 몰라도. 엄청 큰 잉어도 샀는데? 공중전화 동전. 8시부터 되네. 이 게루다가 만든 과자가 유명한가 봐. 지하 1층 온천입니다. 물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, 내부에는 그냥 미끈미끈한 알칼리성, 노천탕은 좀 짠맛이 나는 해수 온천 두 가지가 있어요. 지하 1층 온천. 오, 방 엄청 넓네요. 바다도 보이고. 하고 냉장고. 에이,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. 물은 여기 두 병 있고. 와, 뷰가 끝내줍니다. 수건하고 차. 과자 같은데? 세면대 있고, 화장실, 변기 위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. 물 내리면 물이 나오는데, 손 씻으라고 하는지. 욕조도 있고, 샤워기, 욕조 엄청 작네. 세면대. 나도 뷔페는 별론데. 그래갖고 항상 차려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뷔페래네요. 이거 맛있어요.
근데 뷔페인데 엄청 잘 나오는 것 같아. 손소독제? 밥 먹고 오니까 그래도 이불은 편하네요.